안 본 사이에 몰라보게 자라버린 적상추예요. 청상추도 좀 부실하게 자라다가 이렇게 커졌어요. 나름 적상추라고 잎 위쪽이 약간 밝으스름해졌어요. 청상추는 그냥 파랗기만 하죠. 상추가 이렇게 서 있어서 몰랐는데 물을 물조리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상추가 다 누워버리는 거예요. 얘네가 생각보다 힘이 되게 없더라고요. 케이도 지금 두툼한 잎이 다 올라왔어요. 점점 잎이 넓어지고 있고 주먹을 쥐고 나오네. 잎이 말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 봐요. 그리고 레드 머스타드는 잎맥이 빨간색이에요. 레몬밤이랑 비타민이거든요. 레몬밤은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중간에 맥을 못 추고 죽어요. 이 비타민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하면서 잘 크고 있어요. 레디씨는 저번에 뭉실이가 제가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이렇게 모여서 심어져 있었던 거를 다 뽑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원래 심어져 있던 데다가 좀 깊숙이 넣었어요. 여기서 자리를 잘 잡고 잎을 막 내주고 있어요. 얘도 한쪽 잎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떡잎은 좀 쪼글쪼글해지는 것 같아요. 시금치 막 엉켜있긴 한데 여기 길쭉한 게 떡잎이고 그 위로 사이에 이렇게 몇 장씩 났어요. 부추가 엄청 많이 컸긴 했는데 이게 창밖에만 놓고 키운 지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창밖에 놔두니까 퇴근하고 들어오면 물 주는 걸 너무 까먹어요. 저녁 때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말라서 좀 노래졌어요. 이제 즐거운 연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6일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분갈이도 해주고 비료도 좀 부어주고 해줘야겠어요. 식물들이 엄청 많이 커졌기 때문에 만들어놨던 이 스테틱병 화분에다가 상추를 옮겨 심어줄게요. 페트병을 이 위에를 잘라가지고 여기 날카로우니까 테이프를 좀 붙여줬고 밑에는 구멍을 그냥 칼로 아무렇게나 뚫어줬어요. 쿠팡에서 아이 채소에 좋은 흙이라고 하길래 하나 사봤어요. 저번에 쓰다가 조금 남아있는 퇴비를 같이 섞어서 심어줄 거예요. 이런 고리를 S자 고리를 사놨어요. 이거를 저희 집에 여기 창틀에 있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여기 식물을 심어서 이렇게 매달아 주려고요. 괜찮은 생각 같아서 해보려고요. 해보는 거지 뭐. 사용설명서에 분갈이할 때 흙과 퇴비를 7대 3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충 7대 3에 맞춰서 섞어줘요. 여기 안에다가 LED로만 키우려고 놔두니까 아무래도 너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풀리자마자 저기 밖에다 내줬거든요. 상추도 빼곡하게 자라고 더 놀라운 건 이 청상추예요. 적상추보다 더 크게 자랐어요. 흙에 있는 상추 비율이 이게 더 맞나 봐요. 얘네들이 더 크게 자라고 있어요. 너무 빼곡하니까 크기가 좀 작죠. 더 큰 데로 옮겨주면 더 잘 자라지 않을까요? 이어줍니다. 청상추를 먼저 이렇게 빼줬어요. 이렇게 덩어리로 나눠줄게요. 시금치를 이 배양토를 뚫고 밑에 흙이랑 합체가 됐어요. 대충 줄을 맞춰서 심었는데 어디가 줄인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상추보다는 시금치가 좀 심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얘는 힘이 그래도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은 시금치도 심어줬어요. 적상추. 와우. 뿌리가 엄청 많이 났죠? 될성 부른 상추들을 골라서 큰 데다가 심어줄게요. 너무 한꺼번에 때려 심으면 안 되나 봐. 이게 막상 또 펼쳐보니까 어떤 게 큰지 모르겠네. 이동 시켜야 되는데. 몇 개를? 이게 네 개를. 근데 또 위에는 달 수가 없어 이걸. 위에를 달 수가 없다고? 위엔 이렇게 걸면 되잖아. 아. 역시 머리는 하나보단 둘이 낫다고. 이렇게? 응. 봐봐. 들어봐. 타이트하네. 어. 물 주면 어떻게 돼 이거? 윗물 주고 그냥 아랫물 다 먹는 거야? 어. 설계야. 설계야? 어. 정말 텃밭 가지기 힘들다. 짜잔. 이렇게 텃밭 확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제 위층에는 적상추의 칸이고 옆으로 오면 얘는 부추. 그 뭉탱이 째로 쏙 뽑아서 다시 쏙 심어줬어요. 이렇게 만드니까 부추 냄새가 막 펄펄 나요 벌써. 다음에 이 밑에 층은 여기는 청상추. 청상추가 몇 개 발화가 안 됐는데 그게 그나마 좀 잘 자라줘가지고 여기에 딱 맞게 심어졌고, 여기는 시금치. 시금치가 아주 앙증맞게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어요. 짜잘한 남은 애들은 조금 큼직큼직한 것만 골라서 이 남는 화분에다가 심어줬고요. 우리 씨는 저번에 심어놓은 대로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커지면은 화분을 한번 옮겨줄까 싶어요. 살짝 걱정되는 거는 이 위에 화분들을 올려놓는 바람에 이 아래쪽에 해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좁은 공간에 텃밭 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아 좋아.